안녕하세요. 이번에 베트남 다낭에 여행 갔을 때, 베트남 다낭시에서 가까운 유명한 바나힐 어뮤즈먼트 파크에 갔습니다. 바나힐은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 서쪽의 안남 산맥에 위치한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리조트입니다. 이 바나힐은 1919년 프랑스 식민지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프랑스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 목적지로 사용하기 위한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해발 1500m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 바나힐은 베트남의 동해와 주변 산맥이 보이는 아주 좋은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나힐은 다낭에서 42km, 해발 1485m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조트의 고도가 높아서 이곳은 기온이 크게 낮아져 해안 주변 환경보다 10도 내지 15도 정도 더 춥습니다. 하얀 관음산이 높이 솟아있는 영흥사가 이 바나힐 근처에 있으며, 인근에 케이블카가 있어서 리조트로 오가는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9일에 개통된 바나 케이블카는 길이가 무려 5801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힐의 가장 최신 관광 명소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골든 브릿지, 골든 브릿지라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바나힐에는 호텔과 리조트가 있고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 그리고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나힐에는 중세 프랑스의 거리를 재현한 테마파크가 있고, 또 플라워 가든, 꽃을 잘 가꾸는 그런 꽃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골든 브릿지, 다리가 있고, 그리고 판타지 파크, 환상적인 그런 판타지 파크가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가시면은 다낭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는 가까운 이 바나힐을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세 프랑스의 거리를 재현한 테마파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다낭에 가시면은 다낭에 가까운 바나힐을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은 바나힐에 제가 갔을 때에 촬영한 바나힐의 여기저기 재미있는 곳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숙성입니다.